예, 우리 평화의 인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성전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먼저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지만 주위 분들과 또 목례하고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시간 안희숙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지나던 우리, 또 사랑하던 남편과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픔의 가정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 사업장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의 상처들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주일로 식민지 생활에서 자유를 외치며 독립하였던 그날을 기억하며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지나는 주일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백인과 흑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하여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송 목사님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선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청소년, EM,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2세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 선포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돌볼 전도사님들을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적으로 교회가 리오픈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서 교회 방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들 모든데 또 구석구석에 화장실, 뭐 아이들 유아실 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방역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기도자도 다른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자는 여기 이쪽에서 기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성전 예배, 오늘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생방송 라이브 스트림으로 진행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픈되면서 또 드려야 될 예배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 도착한 다음에는 손 소독을 비롯해서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파란색 그 마크 바로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뒤에 앉는 게 아니고 네, 등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 앞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들끼리 악수나 호구도 금합니다. 그리고 뭐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예배를 참석지 못하는 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아두신 헌금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또 교회 오셔서 헌금 본당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 문제집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지난주에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예, 이 시간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었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주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사업체에 비즈니스에 또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적은 소득이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셨던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것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신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을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송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가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질 못하게 예쁨해서 한 사람이 독창을 하거나도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홍환 장로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것, 죄된 것 이 시간 회개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지음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해서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중단한 것이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어도 매일 출근을 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에 드나들며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살게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리워서 주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 마당까지 와봤다, 이런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개무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느끼는 감동이나 그 느낌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감개무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평생 주일은 교회에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고 주일날도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참으로 이상하고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컴퓨터나 전화기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또한 적응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또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장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고 매달 내야 되는 공과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막막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을 갔다가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무는 흔들립니다. 근데 나무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상도 인생도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흔드는 그러한 바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바람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람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바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당하는 이 사고가 바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람은 지금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전 인류를 흔들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이건 또 문명국이건 아니건 모든 것에 아주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람으로 인해서 뿌리채 이렇게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더 든든히 서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만나면서 뿌리를 더 깊이 깊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그 나무는 다시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처음 맞을 때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러질 듯이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단단히 서게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인생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하던 일이 엉망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왜 하필 나냐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만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네 삶은 모든 것에 다 양면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잃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고 좋은 기계나 기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점들이 막 넘치고 넘칩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잃은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빨리 가고 힘안들게 갈 수 있지만은 다리는 약해졌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져서 참으로 좋은 대신에 너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도 그래서 손가락만 누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사람들의 이 머리는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물론 자신의 잘못한 것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깨닫고 돌아옴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보통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인데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유산을 받아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예 저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은 돈으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돼지들 먹이로 배를 갖다가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돼지 밥을 먹는 그러한 것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으니까 인간으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이 품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아들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허들의 일을 하는 품꾼이라도 받아달라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단지 자기에게 물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당장에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당자는 분명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갖다가 다시 찾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찾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것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자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였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직접적으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온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교훈을 얻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쉬운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든 관계이든 일이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잃은 것만 있지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본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본 사람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이 한결같은 거라는 말씀은 원망보다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이렇게 하시고 사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잃게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힘들고 길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과 저주로 가는 그러한 이 길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깨닫고 알았습니다. 잃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얻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탕자가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살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를 찾으니 잃어버렸던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보이고 다른 세상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늘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고깃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보기도 했고 갯벌은 언제나 이 운동장처럼 친숙한 놀이터였습니다. 바다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물이 막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다 빨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 현재는 과거가 다 지나고 나서 옵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현재가 좋아도 현재를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미래를 갖다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를 만났을 때 빌 게이트가 쓴 아름다운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직업이나 재정이나 인종이나 뭐 유명세 그런 것 상관없이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갖다가 초월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국경선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한 코비드-19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었습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나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동안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가정과 가족을 갖다가 등한시했던 것을 돌아보게 이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게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고 훌륭하다 생각한 것도 단 하나의 이 바이러스 앞에서 다 멈춰섰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이 곧 세상이 종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내용인데 코로나 사태는 분명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 모든 것을 망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얻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 없음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크로젯에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옷을 입고 사셨나요?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전 인류에게 닥친 큰 재앙이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고 교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예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노라 하는 얘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었지만은 교회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성전을 올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곧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악수하고 허구한다고 하는 것, 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디든 원하는 곳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금지당한 후에 그런 것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누가 인간을 갖다가 강한 존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절절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독이 나고 휴지와 쌀을 사려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를 갖다가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도 잘 알아보질 못합니다. 내 얼굴을 마스크로 이렇게 덮어보니까 기고만장하고 꾸미고 잘난 체하며 살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언제 바이러스가 전염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충대충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와 앉았다고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던가요?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큐티 얼마나 철저히 했던가요? 큐티방에 나눔방 하는 사람들만 큐티하는 것인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탄의 공격에 이리저리 막 쓰러지면서도 매일매일 철저히 큐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살았는지요. 철저히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대입해보게 되면 우리는 거의 다 낙제생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또 얼마나 참으로 많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잃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인간의 어떤 말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방향도 없이 떠도는 이 시대, 절대적인 이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도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커다란 이 경고 사이렌이 울려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이 시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 시간임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은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훨씬 가치 있고 클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은 그 깨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이 도자기를 산산히 부수는 것은 더 온전하고 새로운 것으로 빚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를 깨뜨리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 만나보지 못한 이 이상한 이 시국을 만나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편 136편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그런 말씀은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해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런 분에게 감사해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런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난국을 살면서 다시금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힘든 상황을 맞는다 해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더욱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라 해도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물러섰습니다. 아모리왕, 뭐 시온왕, 바산왕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를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훨씬 크고 귀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그런 길이고 과정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훨씬 큰 것 같아도 얻은 것을 생각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의 4개월 만에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적인 시간,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워하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은 걸 가지고 한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 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교회를 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